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시작됐어요. 먼저 이영호 선수의 시선입니다. 이영호 흰색 태란입니다. 게임 스코어 2대 2 타인 가운데 이영호 흰색이고 예마스는 김정 선수로 붉은색입니다. 몬티어를 잡았고 또 더블. 아. 더블은 아니겠죠, 설마. 야, 무난한 거 아니네요. 네. 더블 안 받아 진짜. 아, 설마 더블. 더 드론까지 빨려오고 있어. 드론까지 빨려오고 있어요. 근데 예. 근데 구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야, 자,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배짱. 아, 근데 과연 이런 그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김지용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글링에 집중해서 아예 올인을 해버릴지. 예. 네. 이거 봐야, 잘 봐야 됩니다. 초반에 일단 3A 처리는 갔어요. 김준영. 네, 네, 3A 처리를 갔다는 건 이건 저글링으로. 네. 한번 만약에 지금 계속 드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글링으로 몰아치는 생각이 아니라 그래 더블 내가 인정해주고 갈게 이런 의미예요. 네. 더그는 킬도 기록했습니다. 아마 극초반입니다만 아무튼 일단은 아카데미. 네. 먼저 가고 있지 않습니까? 3회 처리 보는 순간 이거 이영호 선수는 좀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확인됐어요. 아. 자, S맨 하나 더 버리기 때문에. 네. 이런 성공을 얻었습니다. 청찰의 성공. 9회 처리 대어는 아니구나 일단 안심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이영호 선수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S12 점철이 굉장히 꼼꼼합니다. 아무래도 뮤탈리스크를 기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테크를 준비 중이긴 한데 앞선 경기들처럼 의외의 저글링을 활용한 어떤 돌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찰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혹시 모르는 거예요. 일단 굉장히 팽팽하긴 팽팽한데 테라는 노베럭 더블 커맨드라는 걸 김지영 선수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뮤탈리스크의 흔들기가 보통 때와는 더더욱더 큰 피해를 줘야 됩니다. 전방 배치되어 있는 병력은 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로 약간씩 후퇴시키고 있어요. 본진 쪽으로. 네. 이동시킵니다. 어차피 노베럭 더블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뮤탈리스크에. 예.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저글링 한 기 딱 내주고 메딕 하나 잡았으면은 굉장히 득점이죠, 득점. 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네, 뮤탈리스크 이거 잡히겠는데요. 네. 아, 스캔 명당자를 찾았네요. 아니, 예, 스캔이라도 써갖고 저거 잡으면은 지금 예 저거에게 좀 타격인데. 자, 근데 뮤탈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근데 지금은 수비조로 가야 돼요. 예, 바로 나의 본진이 내 앞마당을 감싸고. 예. 있다는 측면. 그렇죠, 예. 아, 이 예. 이동선으로 올 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견제하면서. 예. 11시적 시간을 벌고 있어요. 11시적 돌릴 시간 벌고 있어요. 지금 이 경기를 앞선 그 파이썬보다는 김주영 선수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높고요. 네. 네. 예. 이렇게 뮤탈리스크로 좀 흔들어주면서 빠르게 러커 준비해야죠. 야, 벌써 눈에 보이는 것만 예, 머리는 한 4기 이상. 예, 그리고 SCB도 한 서너 개 정도 잡혀가지고. 네. 예. 매딕으로 정찰 보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까지 힘 빼주면은 11시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병력을 별도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김지영 선수의 쇼타임이 지금까지는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영호 선수가 물론 더블을 가지고 가긴 했는데 지금 김지영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체제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고 뮤탈리스크로 시간 벌었죠. 네. 5로 가는 발판 자체는 마련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상군 싸우기 위해서 지금 러커도 준비가 됐죠. 이 11시정 멀티는 또 테란이 지상군을 보내갖고 공격을 해주기에는 너무 멀고. 네. 예, 거기다가 뮤탈리스크를 시컨 재미 봐도. 네. 테라는 노베럭 더블이고 저그는 2회 처리 뮤탈리스크라면은 테란에게 그래도 미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3 김주정이 되게 부자예요. 거기에다가. 예. 뭐 지금 투팩을 선택하면서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바이오닉만 가서는 예, 러커 타이밍에 끊기죠. 네. 그래도 어떤 큰 교전 없이 이영호 선수도 물량을 잘 모았기 때문에 첫 뱃을 타이밍이 굉장히 강력할. 네. 수 있거든요. 자, 김주영 선수 준비돼 있어요. 네. 김주영 선수도 긴장 늦추면 안 돼요. 네. 지금 너무 크고요. 네. 지금 이 타이밍이 이영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저를 절묘하는. 네. 타이밍이고 가장 강력한 타이밍이에요. 여기서 적당히 싸우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적당히 싸우면 여기서 타격을 줘야 돼. 상대편에. 그렇죠. 정말 안 하면 안 되니까 꺼버려야 돼. 이영호 뒤를 칩니까? 김지상은. 예. 뒤를 칩니까? 예. 만약에 지금 저 먼데 가면 11시 버려도 되는 거예요. 11시 정말 김지상은 11시 버려도 지금 이영호의 한 바닥을 들어버리면 지금 이제는 알았어요. 아는 탱커 이영호 공짜죠.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이거 타격 너무 큽니다. 10으로 막으면 SCB 이기면. 네. 어떡합니까? 거코드가 깨지고요. 예, 이병력, 김진영, 이병력 다 잃어도 이제 저그는 충분한 회전력을 갖춘단. 네. 말이에요. 거기 11시 가지고 안정적으로 놀아서 병력 계속 만들어요. 이거 준비됐어요. 예. 네. 본진과 각자 뒤로 앉아서 분리됐습니다. 진짜 상대가 노베럭 더블인데 그냥 수리 처리를 가? 네. 노베럭 더블인데 저글링으로 초반에 피해 안 주고 그냥 가? 네. 그냥 갑니다, 김진영은. 왜냐하면은 그냥 서로 무난하게 후반 가면
절대 안 지는 김주정이기 때문에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네. 아, 뒤쪽 벼락선은 일부 자극됐고요. 지금 상황에서라도 싸워야 돼요. 주어진 조건에서라도 주어진 환경, 주어진 조건에서 잘 싸워야지 어떨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떠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포인트를 따내야 됩니다, 이영호. 야, 김주영은 막 쏟아붓더라도, 그때그때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드랍식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아, 그럼요. 현재 분위기 자체는 어쨌든 저그가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그 흐름이 너무 좋아요. 기선제압 정도가 아니라 좀 너무 유리합니다. 네. 네. 자, 추가 막장 여기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만 이영호 선수 여기 상황을 정지하고 11시 밀어야 돼. 네. 11시 밀면 근데 11시도 막혀요. 네, 중앙에 아~ 막힙니다. 디파일러 나오지가 어쨌든 럭커 디파일러 있어요. 그럼 베스티라는 있었네. 럭커를 잡으실 수 없어. 디파일러를 미리 제압할 수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자, 여기 디파일러 한 번. 다크서 한번 꽂히면 다크서. 저글링 디파일러가 더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저 대규모 명령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백스를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백스는 한 방 맞았어요. 로커가 그런데 다크서만에 들어와서 백스를 잡아줍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이영호 선수 11시에 네. 잠시 포기 다시 원위치. 그러나 지금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영호 선수 입장이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속대를 보게 됩니다. 네. 아, 이렇게 잡히면 어디 내립니까? 내릴 데도 네. 없어요. 이렇게 시장 가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울트라 모여요. 네,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드랍십이 머쓱합니다. 블레이드까지 네. 이제 소떼가 임박했어요. 네.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네, 저게 이제 나오는 분위기예요. 저게 울트라입니까? 네. 5년 동안 이대균 감독이 찾았다. 저글링이네요. 저글링이네요. 뭐 큰 상관 없습니다. 이재균 감독의 네. 5년의 그 꿈을 이루어줄 저글링이 나왔어요. 네. 에그도 져주었습니까? 네. 자, 아무튼 위쪽 더욱더 네. 단단해져 가고 있는 김준영 선수는 저글링 같아요. 울트라입니다. 네, 항상 김태형 씨는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가는 돌자 김태형. 하지만 아, 경기의 흐름은 제대로 읽고 있어요. 군진선 반대로 가도 아, 내려옵니다. 이영호도 이런 걸 다 가나요? 박적덕의 우승 이후로 한 번 뜨겁은 분에 스타리거 승분에 서지 못했던 이재구 감독. 아, 플레이그까지. 네. 네. 아, 밀립니다, 이영호. 대인은 대인이네요, 김주영 선수. 힘들게 가져갔던 세시 멀티까지. 이제 그냥 보내기만 하면 끝납니다. 보라, 저글링 울트라가 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 아마 업그레이드 마친 울트라겠죠. 네. 지지치라는 거죠, 네. 지금. 저글링 뽑다. 계속 생기면 울트라 뽑고. 네. 울트라에서 뽑을 수 있는데도 계속 저글링 뽑은 거. 그 전에 끝내고 싶었던 네. 거예요. 아, 이제 이 영어 땀 닦습니다. 땀을 닦고 싶습니다. 지지! 네, 대인의 결승 진출을 축하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하루 종일.